응지의 래퍼를 발굴하자. 내발. 아, 네, 이번 시즌은 이제 해치상가 크루와 저희 핸드위키어 크루가 같이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글래머 씨 잠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즌 2부터 팔척 대한이형을 대신해서 호스트를 맡게 된 글래머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우후! 야호! 무야호! 무야호! 시즌 2로 돌아온 음내발, 이번에는 해시태그 크루의 사이프 씨와 오드럼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시태그의 오드럼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술에 돈이 끼어지다 돈 되네. 검은 초코 아닌 배죽게 무서운 재능들이 받아버려 어리석은 선택을. 안녕하세요, 같은 크루 해시태그 크루의 사이코라고 합니다. 저 조순영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좀 많긴 한데, 네, 네, 사이코라는 앱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요즘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요즘 코로나로 다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네, 뭐 그냥 집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쉬면서 이게 불어났는데 몸무게가 다시 이제 줄이는 시즌이 되지 않았나. 비슷한 거 같아요. 다 아, 이제 그치. 코로나라 그냥 작업실 처박혀갖고 음악이나 만들고. 뭐 그러면 다음 앨범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솔로 앨범 EP 앨범이에요. 많진 않아요. 다섯 곡짜리가 있는데 2월 말에서 3월쯤에 발매 예정.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브루노 챔프맨과 뭐 같이 뭐 싱글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 네, 맞아요. 그거는 다 끝내놓고 이제 진짜 발매 일정만 잡으면 되는데 그 마스터본이 이제 나오기만 하면 곧 있으면은 발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똥꼬집이라는 제목으로. 아, 똥꼬집. 네. 뭔가 브루노 챔프맨이랑 되게 어울리는 제목이긴 하네요. 네. 아, 디스 아니야. 혹시 오드럼프 씨는 뭐 다음 앨범 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뭔가를 준비라고 한다면 하는데 뭔가 그 뚜렷한 그게 안 나와서 괜히 말하면 설레발인 것 같아서 일단 네, 기밀로 두겠습니다. 오. 네, 대외비로. 나도 몰라 근데. 나도 몰랐어 오늘 뭐 싱글 나오는지.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 형은 태국에서, 저는 안산에서 뭐 꿈을 키웠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같은 대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또 합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군대도 갔다 오고 돌아오면서 같이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2016년쯤부터 맞아. 저는 사실 태국에 있을 때, 저는 중고등학교를 태국에서 나왔거든요. 태국에 있을 때 별 생각 없었고 대학 입학했을 때도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대학 입학하고 이제 힙합 동아리도 친구 따라서 갔는데 랩 재밌길래 시작을 하게 됐고, 오드럼프 말대로 전역하고 나서 16년도쯤에 그때 이제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태국어 세 마디만 해주세요. 사와디캅. 말보다 형 얼굴이 약간 사와디캅. 여러분 추구하는 음악의 색깔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여기 공간 이름이 카멜레온인데 그래서 카멜레온 같은 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유남색? 아니 모르겠는데. 나도 몰라. 뭐 여러 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봤을 네.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크루원의 색깔이 저의 색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크루원 색깔이라 하면 이제 좀 되게 러프하고 러한 맞아요. 그런 느낌의 곡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분들을 딱 처음 접했던 영상이 있는데 해시태그 사이퍼 처음 봤거든요. 배트 샤우랑 입 바꾸지 찌리도 나눈다 보니까 느슨 날이 샜어. 겹바다 길이도 놀래 불고 아고 모자라 또. 아 진짜 잘한다 하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랩적인 요소, 스킬적인 요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음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과 좋았던 기억 하나씩. 힘들었던 건 사실 지금인 것 같아요. 그치? 제 생각에는 뭐 다들 뭐 같은 뮤지션들이라면 비슷하게 느끼겠지만 언더그라운드라면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사실 뭐 공연들 여러 가지 다니면서 팬덤을 구축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런 게 싹 끊기고 저희 공연했던 공연장들도 사실상 거의 지금 폐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과연 똑같이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있고. 맞아요. 힘든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어쨌든 미디어를 탔으니까 그나마 나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힘든 상황이니까 다 똑같죠. 지금이야마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닐까. 좋았던 것 같아요. 하하 뭐 공연할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한창 처음 시작할 때 막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게 사실 그 뭔가 래퍼라면 내가 제일 잘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 아니면 아, 나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잘하나 이런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게 막 공연하고 이제 막 주변 사람들이나 막 좋아하던 래퍼들이 너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네, 들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뭐 저도 사실 당연히 막 쇼미에서 막 이렇게 올라갈 때도 좋았지만 근데 진짜 제일 좋았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 샤팔이라는 공연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해시태그 그루베틱 두 크루가 약간 힘내서 매년 공연을 네. 했던 게 있었는데 샤팔이라는 네, 이름으로 2019년까지는 여름마다 항상 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다들 합심해서 열심히 해서 200명 전후의 관객을 진짜 많이 오네요. 네. 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를 타지 않았는데 이제 200명 전후의 관객을 모았다는 거에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도 있고 공연 이후에 받는 피드백들 때문에 얻는 자극들도 되게 극대화되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고 사실 그런 자극이 또 음악으로 이어지고 좋은 선순환이었는데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서 요즘에 힘들고 그때가 좋았다. 본인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인데 근데 이거 그거예요. 쇼미 지원서에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몇 번 써봤는데 아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 솔직히 두 분도 같이 랩하고 하니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칠코모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면 맨날 구절을 따라해요. 제가 냈던 사운드클라우드 노래 중에 Man on Wire Freestyle이라는 노래인데 거기에 21세기 소년들에게 필수가 된 용역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21세기 소년들에게 필수가 된 용역. 되게 같이 음악하면서 물류뛰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가사를 썼는데 걔가 그걸 알고 뭐 따라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21세기 소년들에게 필수가 된 용역 차 운전해서 용역 용역 이래가지고 뭐 알고 하나 그래서 아무튼 그 가사 구절로 하겠습니다. 네, 네. 진행시켜. 딱 너가 방금 말해갖고 나도 느껴진 건데 내전공 힙합 나왔던 친구들이랑 그 PPL 같은 거를 받아갖고 뮤비를 하나 찍은 게 있어요. 네. 특정 제품을 거기서 제가 시작을 그 금색 곡을 쓰고 Gold all in my chain, gold all in my case 목표 높게 잡고 가지 난 매번 눈 난가 먼체 한 게 있는데 이제 그거 맨날 들어. 주위 애들 볼 때마다 다 롤에서 디코 해갖고 디코 들어가는데 그거 얼마 차이가 닥치라고. 본인곡이나 뭐 피처링으로 참여하신 곡 중에 추천해주시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은 저는 얼마 전에 저도 오랜만에 듣고 오씨 나 랩 괜찮네 하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 이것도 브루노 챔프맨이랑 같이 했던 곡 중에 이게 개새끼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제가 피처링으로 들어갔는데 그 뱀피라는 형님이랑 네. 브루노 챔프맨이 같이 했던 더블 싱글 앨범 아, 네네. 그 벌스를 되게 재밌게 썼어요. 저도 그거 종종 들었거든요. 네. 그때 브루노 챔프맨 인내발을 준비하면서 좀 듣고 가야지 해가지고 들었을 때 그때 사이코시 벌스를 들었거든요. 아 네네. 브루노 개새끼야 네, 랩적인 재미를 위해서 네. 최대한 이제 좀 러프하게 써보자 해서 굉장히 섭섭하네요. 저는 우리 둘이 한 노래 말할 줄 알았는데 피처링이래요. 아 본인 곡 혹은 피처링이었어요. 아? 본인 곡 혹은 피처링. 아 당연히 농담이고 뭐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앨범 중에 마지막 트랙이 Fast and Furious라는 트랙인데 그게 저는 생각보다 좀 잘 뽑혔거든요. 다른 노래보다 약간 가끔 들어서 아 이걸 타이틀로 할 걸 그랬나 약간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괜찮게 뽑혔는데 맞아. 재생수가 다박이에요. 왜냐면 마지막 트랙까지 안 듣나 봐요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 그것부터 들어와. 저도 그 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그 곡은 이제 그 일곱 트랙 앨범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크루원이 루센트라는 크루원이 비트를 찍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 때도 제일 좋아하는 트랙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도 꼭 들어보시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촬영 인터뷰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짧게 부탁드립니다. 영나이님이랑 글래머님 다 바닥이 좁잖아요. 네, 언더그라운드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다 뵌 적 있고 언제 친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또 함께 콘텐츠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한창 코로나에 뭐 침체돼 있었는데 이런 좀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맞아.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좀 살이 주가를 달리고 있어서 협상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이후로 빼서 이제 또 보여주면은 또 그치.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 그럼 빼서 시즌3 한 번 더 나오시는 걸로. 아, 불러가지고 뭐.
아, 말을 잘못했나? 앞으로 활동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앨범 하나 준비 중이고, 그리고 그 저희 크루 컴필 앨범도 제작 중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언제 나온다 이런 거 확답을 드릴 수 없고, 데뷔 중 하나였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함부로 말을 안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네,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뭐 미디어에 노출됐다고 해도 여전히 음악을 알리기는 아직 힘든 상태거든요, 우리 모두가. 흔히 메이저라고 하는 래퍼분들도 프로모션에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찾아봐주시면은 되게 힘이 많이 되거든요. 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곡들도 한번 찾아봐주시고 앞으로의 활동 꼭 기대해주시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 케이스. Click.